안녕하세요.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오늘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주변에 간간이 농가주택이 있는 한적한 마을의 토지를 소개합니다. 여기는 충남 홍성군 구학면 신국리입니다. 면적 814제곱미터, 약 246평의 지목다부로 건폐율 40%, 용적률 100%의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평당 20만원, 전체 4,920만원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접근하기 좋은 토지입니다. 한자락 사이에 밭과 전원주택이 간간이 보이고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사거리가 있습니다. 사거리 사이에 한 면은 6m 도로가, 한 면은 폭 3m 도로가 있는데요. 양옆으로 길이 닿아 있는 삼각형 모양의 땅이 소개해드릴 토지인데요. 뒤편 타인의 토지와 서로 침범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로 현황상 모양과 지적도상 모양이 다른 상황입니다.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. 버스 정류장 옆 축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. 토지는 농사를 위해 갈아놓은 상태인데요. 도로와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. 눈높이에서 둘러보니 뒤편의 농가주택과 길 건너 단독주택도 보이네요. 띄엄띄엄 있어 마을이 조용한 풍경입니다. 폭 3m 도로와 접해있는 곳에는 수로도 잘 되어 있으니 배수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화면에서 보았듯이 길 옆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자차 8분, 면사무소, 면소재지는 자차 15분, 광천시장, 광천역 등 광천시내 자차 15분, 홍성군청, 역, 터미널, 중학교, 고등학교, 의료원 등 홍성시내는 자차 15분 내외입니다. 홍성톨게이트는 20분 내외입니다. 크지 않은 금액으로 소규모 주말농장이나 주말주택지를 찾는 분에게 권합니다. 고맙습니다.